안녕하세요. 색소폰 연주자 장인영입니다. 오늘은 ELF2909에서 원하는 곡을 빠르게 찾는 법과 빠르게 입주하는 법, 그리고 색소폰 연주자 장인영이 애용하는 ELF의 숨어져 있는 꿀팁 같은 기능들을 이야기해 볼 텐데요. 그럼 함께 보러 가보시죠. 일단 가장 빠르게 곡을 검색하는 법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내가 일단 찾고 싶은 곡을 검색하실 때는요, 제목, 번호, 가수명, 가사를 통해서 찾으실 수 있으신데요. 일단은 제목을 눌러서요, 초성만을 검색해서 바로 찾는 방법입니다. 찬찬찬 찬찬찬을 검색하실 때 치읓치읓치읓만 눌러주시고요. 이 중에서도 치읓으로 시작하는 게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글자 수 1치를 눌러주시는 거예요. 그쵸? 여기서 가장 아래 색소폰 장인영이 분 찬찬찬을 불러보고 싶다 라고 하실 때는 여기 키버튼을 이용해서 누르는 방법도 있겠지만요, 909로 바뀌면서 가장 좋은 기능으로 바뀐 게 터치 기능이 추가가 되었잖아요. 바로 이걸 터치를 해주시고 선곡을 눌러주시는 거예요. 혹은 바로 터치해주시고 여기 키패드에 선곡을 눌러주시면 바로 찬찬찬을 연주하실 수 있으십니다. 여기서 세모 스타트 버튼을 눌러주시면 바로 플레이가 되고요. 그 중에 선 두 개짜리를 눌러주시면 내가 원하는 곳에 멈추었다가 다시 한 번 더 눌러주시면 또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곡을 완전하게 끝내고 싶다 하실 때는 네모 스탑 버튼 눌러주셔서 곡의 앞부분으로 가주시는 겁니다. 다시요? 그러면 제가 찬찬찬을 검색할 때 몇 초 정도 걸리냐면요,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굉장히 쉽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찬찬찬을 찾으실 수 있으시다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색소폰 연주곡으로 편곡되어진 곡들은 일단은 내가 색소폰에 적합한 조표를 굳이 찾으실 필요가 없겠지만요, 색소폰 전용으로 나와 있는 곡이 아닌 곡을 검색하셨을 때 원하시는 곡으로 찾으실 수 있는 가장 빠른 법을 또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제가 7갑산을 검색해 볼게요. 그러면 이전과 같이 제목 누르시고 7갑산 초성만 검색하셔도 나와요. 글자 수 일치까지 누르시면 아주 정확히 나오겠죠. 그러면 7갑산 주병선의 버전을 플레이를 해 볼게요. 일단은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일단 이 키가 색소폰에 맞는지 안 맞는지 찾기가 어려우시잖아요. 엘프는 좋은 게 뭐냐면 다음 절 연주라는 키가 있어요. 그냥 무조건 다음 절 연주를 눌러버리세요. 그러면 자, 여기서 잠깐 스탑. 그죠? 그러면 첫 음이 C로 시작하고 C로 시작하고 샵 하나로 시작하니까 내가 이거 연주할 수 있겠다 없겠다. 혹은 지금 여기가 C니까 내가 샵 하나는 할 수가 있는데 여기까지만 보시면 안 돼요. 여기 보시면 낮은 C가 나오죠. 그러면 일단은 내가 이거는 두 마디는 할 수 있는데 나머지 세 번째, 네 번째 마디는 부르기 어려우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일단은 바로 키를 체인지 해주셔야 돼요. 어떻게? 대개는 아마추어분들이 C키나 F, G 이렇게 좀 쉬운 조표들을 선호하니까요. 무조건 얘보다 일단은 우리가 샵 하나를 포기했잖아요. 왜였죠? 얘가 나오기 때문에 낮은 음보다 더 높게 올라가야겠죠. 그래서 일단은 샵 버튼을 이용해서 올려줍니다. 내가 색소폰을 불기 적합한 만큼 올려주시다 보면 운지도 쉽고 조표도
쉬운 곡을 찾을 수 있겠죠. 대개는 교재나 뭐 연주곡들을 통해서 다른 프로분들이 연주해놓은 연주곡 등을 통해서 색소폰으로 많이 플레이하는 조표를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 7갑산을 제일 먼저 C키로 내가 연주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다면요, 아까 검색하셨을 때 7갑산 여기 앞에 원키가요, 원키가 샤바나였잖아요. 이러면은 이게 노래가 샤바나였던가 아무것도 없었던가 이게 헷갈리게 된단 말이에요. 일단 바로 다음 절을 누르시면 1절이 나와요. 그러면 아 일단 이거 낫지, 그럼 바로 올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찾고 있었던 첫음, 그죠? 내가 갖고 있는 악보와 내가 가지고 있는 악보와 같은 키를 빠르게 찾는 방법이죠. 다시요, 내가 가지고 있는 악보와 반주기의 키를 빠르게 맞추고 싶으실 때는 다음 절이라는 버튼이 있어요. 얘를 눌러주시면 바로 첫 소절이 나오게 됩니다. 이 칠갑산의 원곡의 첫 소절은 C로 시작하고 조표가 샵이 하나가 나오는데요. 내가 가지고 있는 키 악보는 얘가 미로 시작하고 C, 그러니까 미로 시작하고 아무것도 없는 거를 맞추고 싶다 하실 때는 아까 원음이 얘보다 낮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싶은 것보다 낮으니까 올려줘야겠죠, 샵으로. 그러면 미가 나오면 아 여기 조표가 없구나 해서 두 개 동일하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만약에 안동역에서를 검색을 했단 말이에요. 제가 안동역에서를 검색을 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곡이랑 맞는 건가 찾아봤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악보는 조표가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리고 이게 파가 아니었는데 그러면은 한 개 낮추거나, 그쵸? 대개는 샤바나로 하시니까요 시, 그쵸? 시를 무조건 찾게 되거든요. 근데 아까 살짝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시에만 집중을 하시게 되면 이게 플랫이 6개가 붙은 게 나올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에만 집중하지 말고 첫 음 그리고 조표가 두 개가 동일한지를 보셔야 돼요. 첫 음 그리고 조표가 동일한지, 그러니까 시인데 첫 음은 시인데 이게 조표가 다르니까 하나 더 올려주시는 거죠. 어때요? 굉장히 쉽죠? 이렇게 내가 원하는 곡을 찾고 여러 가지 키패드를 조합을 해서 굉장히 빠르게 원하시는 곡들을 조합을 하실 수 있는데요. 매번 이렇게 조합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전 808에서도 애창곡 기능이라고 이 곡을 애창곡으로 저장하는 기능이 있었어요. 그런데 엘프 이번에 909에서는 조금 더 쉽게 애창곡으로 가실 수가 있거든요. 아주 간단해요. 그냥 여기 보시면 애창곡 저장이라는 버튼이 있어요. 이것만 눌러주시면 바로 저장이 돼요. 그런데 지금 바로 저장이 안 되죠. 왜냐하면 나의 애창곡에 앨범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앨범을 추가를 해주시고 앨범명을 인형이 인형 이렇게 저장을 처음에 한 번만 해주시면, 제가 다시 해볼게요. 애창곡 저장 버튼을 똥 누르시면 인형을 눌러주잖아요. 그러면 이 애창곡에서 바로 들어간 거예요. 그쵸? 그럼 제가 애창곡을 불러와 볼게요. 불러오는 것도 가장 간단해요. 그냥 여기 제일 좌측에 상단에 애창곡이란 버튼이 있어요. 얘를 누르시면 바로 나와요. 이렇게 바로 나오니까 얘를 바로 선곡해서 또 불러주실 수 있겠죠. 그쵸? 다시요. 아까 곡이 편집된 상태에서 애창곡을 저장을 하면, 자, 내가 애창곡을 안동역을 매번 G마이너로 바꾸지 않고도 누르기만 하면 바로 플레이가 된다는 거예요. 샤바나로. 그럼 제가 아까 찾았던 찬찬찬, 찬찬찬 한 번 더 해볼게요. 얘도 선곡, 저장. 간단하죠? 얘는 아까 키를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조표가 바뀌지 않았어요. 그쵸? 그런데 아까는 편집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눌러보시면 얘는
좁혀가 바뀌어 있는 상태에서 플레이가 되죠. 이렇게 여러분의 애창곡을 가장 쉽게 저장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909는 정말 음질도 최상 모델이지만 사용하기가 정말 편하다. 정말 편하고 매 모델이 나올 때마다 엘프사에서 사용을 편리하기 위해서 연구해서 추가하는 기능들이 굉장히 놀라울 정도로 신기능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또 808에 없었던 기능을 얘기해드리면 가장 저는 사용하면서 가장 편리했던 점 중에 하나가 그냥 이거를 터치 기능이 들어가면서 이거를 한 장씩 넘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악보를 이전에는 계속 이렇게 넘어가서야만 했는데 지금은 터치 기능 하나로 8마디가 순식간에 넘어가니까 사용하기 훨씬 편하시죠? 그리고 이렇게 악보를 보고 연습하기도 굉장히 편하시고요. 그리고 또 지금 중요한 거, 또 굉장히 좋았던 기능은 뭐였냐면요. 바로 예비박 삽입 기능이에요. 엘프900을 초창기에 나왔을 때 구매하시고 업데이트를 안 하시면 여러분 이 기능이 없어요. 매번 업데이트가 곡 업데이트도 있지만 프로그래밍 업데이트도 하기 때문에 본사에서 꼭 하라고 하는 업데이트 같은 경우에는 꼭 하셔야 돼요. 예비박, 그쵸? 예비박을 ON을 해놓잖아요? 그러면 아까 안동역에서 내가 바로 빰빰빰빰빰 여기 인트로를 부르고 싶었는데 예비박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는 바로 나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얘가 예비박을 눌러주잖아요? 그러면 1, 2, 3, and 카운트가 해서 들어가니까 사실은 인트로로 바로 연주를 하기가 훨씬 수월해졌죠. 이거를 곡마다 모든 기능에 뭐 무조건적으로 들어가거나 무조건적으로 들어가지 않고 이런 게 아니라 곡마다 한 곡 한 곡을 설정해 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마찬가지지만 얘를 플레이하면서도 바로 엔딩을 할 수 있는 기능은 연주하실 때 자연스럽게 끝내기 좋은 제일 좋은 팁이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연주를 하다가 뭔가 잘못 나왔어요. 뭔가 잘못 나왔더라도 이렇게 끝내지 않아요. 자, 뭔가 잘못 나왔어도 이렇게 눌러버리면 이상하게 끊어지잖아요. 공연이나 뭐 이런 데 때 그럼 무조건 스타트를 누르시고 잘못 나왔음을 직감했을 때 바로 엔딩 버튼. 그쵸? 이러면 조금 더 라이브 연주 하실 때 뭔가 실수를 하긴 했더라도 조금 덜 어색하게 끝난다라는 거죠. 이게 엘프를 사용하면서 가장 좀 편리했던 기능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909 신 모델이 나오면서 가장 크게 바뀐 점은 터치 기능과 또 하나 제일 좋은 점이었죠. 녹음을 할 수 있다라는 기능이었어요. 엘프 리모컨 어플로 통해서 바로 실시간으로 핸드폰으로 녹음할 수 있는 기능까지 나왔다고 하는데요. 제가 다음 영상에 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내가 안동역에서 연주했던 음원을 내가 녹음을 하고 싶을 때요. 녹음을 하고 싶으실 땐 정말 간단해요. 여기 보시면 녹음 버튼이 있어요. 이 녹음 버튼을 눌러주시고 빨간색만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녹음을 대기하고 있다가 이렇게 녹음을 할 수 있는 거죠. 두 마디, 한 마디 혹은 이제 MR을 따야 할 때 있죠. 조금 MR을 따서 연습용으로 하실 때는 이게 정말 편하게 녹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마이크가 없는 상태에서 엘프 반주기만 이게 녹음을 딴 거잖아요. 그래서 반주만 이렇게 플레이를 하는 거기 때문에 MR로 쓰기 적합하시고요. 또 마이크 단자를 뒤에 보시면 마이크 단자를 연결할 수 있는 단자가 또 있어요. 그 단자에 마이크를 꽂게 되면은 사실은 이거는 컴퓨터 믹싱할 때요. 원래는 컴퓨터로 녹음을 할 때 오디오 인터페이스라는 그런 기계가 있어야지만이 가능한 기능인데요. 엘프 909에는 오디오를 바로 녹음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
그러면 제가 아까 MR을 땄던 이 부분만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연주를 했거나 MR을 땄거나 이런 부분을 어디서 어떻게 보느냐를 제일 궁금해 하실 텐데요. 여기 아까 녹음 버튼 누른 상태에서 목록을 보기 누르시면 여기 녹음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플레이 하시면 이렇게 플레이가 나오겠죠. 또 좋았던 점은 뭐였냐면요, LF9095에서 또 USB 단자가 지원이 되죠. 그래서 USB를 꼽으면 USB에 있는 음원도 바로 볼 수 있고요, 영상도 바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레코딩 된 것을 바로 그 USB에 복사하거나 옮길 수도 있어요.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이용하기 편리한 여러 기능들을 잘 넣어놨죠. 그래서 반주기 중에 최고가에 해당하는 909에는 굉장히 많은 기능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기능을 잘 알고 있다면 조금 더 많은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오늘은 LF909의 다양한 기능을 살펴보는 영상이었고요, 이번 영상을 통해서 LF909를 조금 더 쉽고 빠르고 간단하게 하는 법들을 익히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